안 데려다줘도 괜찮다니까 그러네. 에이, 승주 씨 아버님이 야근하면 무조건 데려다주라 그랬잖아요. 디자인 작업 시작했으니까 계속 야근일 텐데 그럼 매일 데려다줄 거예요? 그럼요, 당근이죠. 난 승주 씨 든든한 오빠니까. 눈도 아프고 어깨도 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기분 좋다. 든든한 오빠 생겨서. 어휴, 어휴, 아프지 마라 우리 동생. 토닥토닥토닥. 배운 건 또 금방 써먹네.